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예,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가 법사위로 사보임 한 후에 첫 번째 하게 되는 상임위 활동이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랜 기간 공석이었고요. 국민의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가운데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하는 정말 역사적 책무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조국 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마치자마자 배우자에 대한 기소가 야밤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상황 이후에 그 기소는 결국은 공소장 자체에 대한 계속 기소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판단이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세는 가열차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 몇몇 분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왜 법무장관이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자리는 모두가 마다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라는 한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급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후보자 스스로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국민들의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자리에 대한 기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의지 때문인 거죠. 네. 예, 쉽지 않은 자리라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보자도 들은 적이 있는지 혹시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후보자 지명 직후에 추미애 후보자의 뒷조사를 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말 들으신 적 있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대 언론 사주와 만났다라는 한간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그 정치인 이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은 적 있으십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예, 뭐 만약 사실이라면 부적절해 보이죠. 검찰개혁이 지금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몇 개지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예, 바른미래당, 네. 예,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까지 한답니다. 검찰이 교섭단체를 만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지금 검찰개혁의 거센 저항이 국회에도 느껴질 만큼 불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대한상의에서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태와 대응과제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를 없애고 투명사회로 나아가서 사회적 신뢰를 북유럽 수준으로 근접하면 경제성장이 4%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성장의 수치와 관련된 어떤 전망에 대해서 뭐 얼마만큼 과학적이고 타당한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과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이 부패지수와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사회 전반의 부패지수 가운데서도 국민의 가장 큰 염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국민들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 재벌개혁, 관료개혁, 검찰개혁 등등을 관련해 한겨레신문에서 2017년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검찰개혁이 가장 높습니다. 검찰의 신뢰도가 또 가장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조사 결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의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국회 역시도 제도적 완비를 통해서 그런 개혁 과제들을 함께 수행해 내야 합니다. 조금 전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간략한 의지를 피력하셨는데요. 관련한 뭐 여러 공세들이 만만치 않지만 20년간 논의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후보자 역시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그 개혁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을 더 많이 했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간에 사문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효력을 전부 부인할 만큼의 사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에서 그 훈령으로 만들어진 공보준칙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될 사람들에게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책임을 조각하는 방식의 준칙입니다. 저는 이것이 법체계적으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근거법을 만들려면 저는 입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의원님의 견해가 타당하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올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저는 대통령령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가 엄연히 성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기존의 법리로 위법성을 조각시키거나 또는 구속요건 요소에 해당하지 않거나 책임을 조각시킬 수 있는 법리적 상황이 아닌 이상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더라도 그것을 죄를 면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보준칙을 제정한 것을 두고 특정인을 위해서 유리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다. 임의로 제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보준칙을 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제 생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이미 이제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것은 특정인이나 또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현장에서 실행이 되어야 하고 실행이 되도록 지휘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민영이 다들 가는데 예, 하시죠. 예, 그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현재 검찰발로 공표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을 추가 취재 없이 보도하는 언론들은 명백하게 피의사실 공표죄,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의해서 처벌돼야 합니다. 처벌돼야 하는데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죄의 피의자가 되는 격이고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이것을 어떤 다른 범죄가 사문화되었다라고 표시할 정도의 사문화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공보준칙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만 공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법 위반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규정하기 전까지는 명백히 현행법 위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원칙적인 측면에서 공보준칙을 제정을 하게더라도 법의 권한을 넘는 방식은 아닌 넘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네, 의원님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이 피의사실 공표 또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원칙이 수사하는 검사가 무슨 뭐 차담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비사실을 흘리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지금 령을 만들어서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는지를 감찰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종...